캐나다 오일샌드의 중심 도시 포트 맥머리입니다. 하늘에 온통 검붉은 연기가 끼어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으면서 이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6,600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는데 대피령은 최소한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he smell of burning, you could smell it and you could see the orange glow in the sky and we knew it was coming so we started packing up. 포트 맥머리에서는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하루 평균 330만 배럴이 나옵니다. 2016년에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상공을 검게 뒤덮은 연기로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 미네소타주 등에도 대기질 위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직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대피하던 주민 2명이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숨졌습니다.